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얼만큼 깨끗하게 들리나요? 지금은 충분히 깨끗하게 들립니다. 뭐 제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우리 유호님 또 정막 속에 혼자 놔두기 좀 애매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팩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왜 우리 그 신의차에서 선생님께서 강의해 줬을 때 항상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예 중에 하나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미신 기계를 다 때려 부셨대요. 네. 미신 기계의 저주를 내뿜으면서 우리 직장을 뺏어가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겠죠. 이처럼 기술이 발달할수록 당연히 기술이 발달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겪어왔던 것 때문에 없어진 만큼 창출되는 기술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이파이 뭐 무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모든 것들 다 대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단계 내에서는 그렇게 급변적인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거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인력인가? 내가 이 산업에서 좀 유의미한 일을 할수 있는 인력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직업이 없어지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뭐 장을 못 당구는 구더기는 무서워서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비슷한 토픽 가지고 이런 저런 이제 형님들과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눌 때도 건축가의 모델이 앞으로는 점점 이제 코디네이터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입을 모아요. 물론 이제 과거의 건축가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축가들도 사실 우리가 그 건축물을 통해서 배우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A부터 Z까지 한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그분이 실력을 발휘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었고, 근데 지금의 어떤 건축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단순한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전산화시키기, 자동화시키기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익셉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건축가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트렌드로서 좀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코디네이트 할수 있을까? 코디네이트해서 그 디자인이라든지 건축가의 역량과 더불어서 실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친다면 이건 기회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내가 학습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의 잡을 뺏어가는 그런 약간 좀 선택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보다도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저도 좀 약간 우리 한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렇게 생각이 난 것도 있어 나눠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미래를 볼거 없이 과거 한 20년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AI랑 퉁쳐서 쓰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그다 소프트웨어 기술로 봅시다.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제 그게 우리의 업무를 많이 편하게 해줬죠. 그래서 뭐 오토캐드, 지금은 뭐 레빗 아니면 무슨 파라메트릭한 건물을 만들어주고. 근데 거기서 건축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더 전문화되고 또 전문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축가가 이것들을 더 어떻게 보면 아우러야 되고 과거에는 도면치고 도면 해결했다 친다면 지금은 뭐 빔도 마찬가지고 빔 하나만 놓고 봐도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축 그 사이클에서 이제 들어가는 기술들, 사람들과의 협업들.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한 20년간의 소프트웨어 발전이 우리 설계사무소가 물론 2인, 3인의 설계사무소들도 소규모 설계사무소도 큰 일을 할수 있게 되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이제 세분화되고 좀더 이렇게 인텐스하게 뭐랄까요, 없어진다기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세분화되어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저도 됩니다. 그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나와서 제가 이제 저도 그 부분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친한 그 형님께서 홍대에서 이제 건축 미학 쪽을 박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 만날 때마다 이제 한국 가면 이제 그분이랑 맨날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집 자면서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형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너무나 요약하면 그런 거 되게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약하면은 너무나 이제 뻔한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의성을 못 느끼는 뇌가 돌아가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뇌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논문 할 때 그 3D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와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3D 지오메트리를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에 맞춰서 그 랭킹들을 뽑아서 상위 1위, 2위, 3위 랭킹의 그 퍼니처들을 믹스해서 제3의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크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때 이제 제가 그 논문에 썼던 것들에 대한 주장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인데 주장은 그때 당시에 저희 생각은 약간 창의성을 에러로 봤거든요. 에러. 근데 에러가 나쁜 에러가 있고 좋은 에러가 있겠죠. 이런 나쁜 에러는 아,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이런 것들을 그냥 걸릴 수 있는 에러 있잖아요. 근데 좋은 에러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전 좋은 에러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는 실수도 하고요. 프리딕션이 안 됐을 때 와 정말 재밌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대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미래 예측을 못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예측 가능한 수순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인간의 존재 자체는 불안할 때 모든 걸 다 예측 가능한 형태로 두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내가 마트 사장이라고 친다면 뭐를 살 거고 이렇게 하면 저것까지 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 마인드 컨트롤이고 다 내가 원하는 것들 맞추는 거잖아요. AI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맞추려고 그러고 기존에 없는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다우고 가장 창의력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존의 그 어떤 마이너리티에서 나올 수 있는 리포트인 건데 지금의 그 AI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그 제너라이즈 머신들 같은 경우 보면은 유니버설 프리딕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 마이너리티보다도 되게 제너럴한 것들을 다 피팅을 시켜가지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제 퉁을 치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머릿속으로 바글바글 하는 것도 저는 이런 토픽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말씀드리면은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파라미터를 넣고 뭔가 막 실험적인 작업을 하거나 제너레이티브 작업들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소 뒷걸음이 개구리 잡은 느낌. 근데 그런 것들 하려면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소 뒷걸음이 개구리를 잡지만 우리는 이거를 다 역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들을. 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로서의 어떤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것 일하고 있을 때 어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간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궁금했던 게 왜 이건 언두 리두가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언두 리두가 왜 안 돼요? 언두 리두가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사용자로서 약간 피드백을 줬죠. 사용자 입장으로서. 그래가지고 그때 왔던 얘기가 뭐냐면 아 이러한 것들은 원래 언두 리두가 안 돼요. 약간 이런 형식으로 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태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예를 들면 난 망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 유리도는 망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비누 거품으로는 망치라는 게 안 만들어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언두리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지금 사실 좀 제가 개발하는 피처가 이렇게 언두리두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좀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추가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언두리두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6개월 정도 제가 머리 도끼 삼아 계속 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어떤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재료 때문에 재료는 예를 들면 뭐 시공하는 아저씨가 왔는데 이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시공 기술로서는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꼭 구조 쪽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가능은 한데 이게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그 정말 잘 알면은 이거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디자이너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때 어떤 자유로운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잘못된 정보들로 하여금 그 창의력이 약간 제한되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함춘님 말씀하실 때 들어가지고 고민 한번 나눠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많이 이렇게 생각들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생각을 배울 때 우리가 생각의 배경 그 말씀하시는 분의 배경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해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의견들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우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질문에 관련돼서 한 번씩 그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오늘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던 부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각도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듣는 학생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해하셔서 다양한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딱 강조를 하자고 친다면 응영님 해준 말에 굉장히 동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고 옛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고 라떼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계속 호기심을 갖고 디자이너로서, 건축가로서 혹은 스페셜리스트 혹은 제너럴리스트로서 내가 하는 분야에 열정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탐구하고 학습하는 훈련, 이 습관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이게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기기가 대체하든 안 하든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뭔가 학습하고 자라나면서 다이나믹하게 그 자기의 어떤 관심사를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다양하게 말씀했지만 공통 부모는 그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